안녕하십니까. 오리타합센터의 정문성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아까 우리 변인성 강사님께 말씀하신 여기 전문가 있죠?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좋고, 기술 좋은 회사를 찾아서 분석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회사에 상장을 시키고 수익을 내고 빠지는 일을 전문적으로 20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만 들어도 알 만한 마켓컬리, 카카오뱅크, NG에너솔, 쿠팡까지 제가 다 과거에 투자를 했던 회사였고요. 그 투자를 위해서 수익도 많이 봤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투자 파트너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걸 하냐, 여러분.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 계시죠? 이런 표현을 서두부터 제가 한다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2021년도에 제 수익이 아마 여기 최고 직급자보다 많았을 겁니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이걸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사가 좋아서요. 되게 추상적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회사 부사장이 저한테, 대표님, 혹시 애터미 아세요? 몰라.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던지는 말이, 애터미 2021년 매출 2.2조 원이라고 딱 하고 나가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애터미는 잘 모르지만 내 기호 줄 알고 있는 게 다단계 회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2.2조 원? 다단계 회사가 가능해? 그래서 순간 저 이제 습관적인 얘기를 하지만 회사를 뒤지기 시작했죠. 쫙 뒤져봤는데 맞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시각은 제 시각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애터미의 시각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되게 냉정하고 특히 숫자에 밝은 사람이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 있습니다. 2021년 재무제표를 보니 자본금 10억, 매출 2.2조 원. 더 재밌는 거는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6,400억. 거기다가 2021년도 순이익이 1,400억. 그러면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2022년도에 얼마가 있나? 약 8,000억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걸 비교할 만한 회사를 제가 다단계에서는 못 찾았고요. 굳이 찾아보니 쿠팡. 난 쿠팡이 왜 애터미와 비교되는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많이들 비교하더라고요. 쿠팡이 자본금이 130억인데 작년에 6조 4천억에 겨우 1,400억 흑자 전환을 했어요. 우리말로 BEP를 넘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단계 회사가 자본금 10억으로 매출을 2.2조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봐. 자본금 10억짜리 회사가 2.2조 올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달 동안 애터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뒤져도 뒤져도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 애터미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아시죠? 저는 그말잘안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좋은 문장은,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아, 지금 말을 해도 괜찮나요? 3분이라고 그랬는데. 괜찮으시겠네요? 그러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냉정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복덕방 냄새 이런 거안 나세요? 경로당 냄새, 경로당 느낌, 되게 푸근한 느낌, 이런 거 오시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이 문장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 뒤져볼 때, 한달 동안 제가, 세미나라는 세미나, 사업 설명회, 사업 설명회 다 다녔어요. 왜 다녔냐? 알아보려고. 이 안에 분명 불법이 있다. 이 안에 분명 편법이 있다. 이 안에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 왜? 과거에 그런 다단계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확 꼬꾸라지는 회사, 수턱에 봤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찾아도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데가 재무제표 다 들고서 제가 알고 있는 회계사 후배를 찾아갔어요. 야, 이거 맞아? 그 후배 왈, 형,
재무제표는 절대 거짓말을 못해. 할 수가 없어. 하면 범법이니까. 맞대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단계사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찾아보고 중에 하나가 제가 첫 번째 딱 느낀 거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이게 가장 근거였던, 근간이었던 거죠. 그죠? 그렇다 보면, 뭐,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 피해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피해를 안 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저한테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자, 무한누적. 여러분, 바이너리란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진법이란 얘기고요. 두 줄이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모든 회원들이 무한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그 회원들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무한 단계에서 누적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좋은 품질 싸게 팔다 보니 매출은 계속 올라갔던 거고, 2009년부터 13년도가 단 한 번도 매출이 꺾이지 않고 가는데, 제가 그냥 이거는 제 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하나만 그냥 알고 가세요. 여러분들 상장사에 보면은요, 주가라는 게 있죠. 우리 회사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주는 얼마씩일 것 같아요? 애터미. 애터미 주가는 없어요.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도 애터미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럼 나는 한 주에 얼마 정도를 내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100만 원. 또 200. 또 제가 단순 계산으로 회사를 투자할 때요, 이 회사 주가를 산정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보수로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약 7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한 주당.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이걸 쿠팡하고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쿠팡이 재정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상장할 때요, 나스닥 상장할 때 이 회사의 우리 말로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이라는데 약 한 50조 정도 했어요. 그러면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쿠팡이 보세요, 20조가 적자인데 상장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방식이라는 걸 갖고 가요. 매출 방식을 갖고 가는데 그걸 PS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와 기준을 우리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요, 약 한 2천만 원 정도? 한 주당?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우리 회사 현재 주가로 비교가 가능해요. 그만큼 애터미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가 이 회사를 현재는 저는 전업 플러스 부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득이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임페리보다 제가 더 많이 벌어요. 2021년도 기준으로. 그렇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회사를 선택했던 가장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전쟁, 글로벌 금융경제. 특히 돈을 다루고 펀딩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요, 이런 악재들은 저한테 엄청난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는 무지하게 받죠. 많은 투자도 일으켰고, 많은 펀딩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다 순실로 접어 들어가고, 나는 뒤로 다 들어가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란 건요, 거의 정신병원에 갈 정도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당장 때려치면 못 먹고 살지 하잖아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 나한테 한 달에 한 천만 원씩만 주면 안 될까? 이런 데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강의 들으셨지만 애터미를 들여다봤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아까 변총장님이 그 얘기 하셨죠? 뭐 한 달에 막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돈 갖고 다른 거 한다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마 저한테 왔을 거예요. 이 사람 찾으러.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회사를 선택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성장성이라고 했잖아요. 성장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에요. 회사가 망하면 안 된다 이 얘기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비춰볼 때, 과거 13년을 미래 13년으로 투영을 해서 부채 비교, 아니 뭐 이렇게 비례를 해보면요, 성장성 플러스 지속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저는 했던 거고요. 저도 이제 조만간에 뭐 은퇴라는 걸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은퇴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일,
일 중에 하나가 애터미가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달에 7만원 받아요 지금. 뭐 좀 얘기하자면 제 지금 경력이 4개월 차예요. 네, 4개월 차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7만원 받았어요. 진짜요? 한 달에 10만원씩 4번 받았으니까. 받았죠. 예, 네,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볼 때.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하냐? 저 같은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유유상조? 뭐 옆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옆에는 저 같은 사람이 있겠죠. 아주 많아요. 그럼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도의 애터미와 2023년도의 애터미 틀려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끔 농담으로 애터미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 뭐 지하 전세방 뭐 대출이 뭐 2억 있었고 뭐 이런 분들 등기 뭐 근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공해가지고 오셨대요. 그럼 저는 이 일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돈도 좀 있고 뭐 이런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안정성보다는요 뭐 이게 뭐 5천만 원 받는 것보다는요 안정적으로 제가 더 큰 욕심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 안에 있겠다 이 생각으로 저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저 밑에 정말 뚫딱 망해도 한 달에 5천만 원 나올 수 있으면 땡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인생의 보루 같은 느낌으로 저는 애터미를 하고 있어요. 제 삶의 보루. 왜냐면 제가 매번 사업을 세 번을 망해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이 중요성을. 근데 이 중요성을 아무리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밖에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직급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보면 저 찾아오세요. 저는 계속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전 총장도 언젠가 저를 한번 부르실 거예요. 왜? 투자하고 싶으실 거니까. 그러면 제가 좋은, 뭐랄까, 좋은 회사를 지금도 발굴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인 접근보다는 팩트적인 접근, 숫자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인문학은 충분했어요, 지금까지. 여기보다 경력 많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인문학 충분해서 이제는 좀 현실로 가자. 왜?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애터미를 바라보고 일을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제가 장시간 잘못해서 강의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스피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정문성 전문가님이시 우리 애터미에도 이렇게 전문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정문성 우리 사장님은 이제 다음에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우리 애터미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진 스피치를 해주신 정문성 사장님 빨리 직급 가시라고 예,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는데 한 분의 스피치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주 예,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멋진 강사님들의 강의에 이어 또 전문성을 가지신 네, 우리 사장님의 스피치를 듣고 제가 또 이어서 하게 돼서 설렙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분야는 평생교육이고요. 평생교육 중에서도 문해 기초교육과 학력 보완교육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무학, 저학력 특히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의 이제 학력 취득을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가 방임한 채로 산업 발전만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소외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가가 그 책무를 이행하게 하는데
제가 깃발 들고 지난 30년 동안 앞장서 왔습니다. 제가 20대 초부터 야학 교사를 하면서 10년 동안 또 야간학교 교장을 하면서 전국야학협의회를 창립하고 제가 의장을 하면서 또 청와대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뭐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지난 30년 동안 해오면서 물론 강의도 많이 했죠. 초반에는 제가 이제 다 제 사비 털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막 전국을 무대로 많이 다녔는데 어느 때부터는 제가 이제 강의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지 못한 이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비영리 활동만 계속 해왔는데 언제부터는 제가 워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월천 강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10년 전이었죠. 근데 10년 전까지 그렇게 전국에 이은 줄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평생교육계에서는 날리고 다녔는데 제가 또 제가 문해기초교육 분야에서 법을 다 만들고 모든 걸 다 해놓고 나니까 아 이제는 황무지가 광명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이 생각이 들 때 또 다른 사각지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검정고시 분야 학력보안교육 분야에 또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황무지 개척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월천 강사가 또 다시 제 사비를 털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재작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 뭐 그러면 월천 강사 때 뭐 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또 기부를 많이 했죠. 제가 정말 같이 참여하고 싶은 활동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시민사회단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기부로 대신할 수밖에 없어서 매월 33개 단체의 기부를 자동이체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황무지 개척하는 동안에도 그 자동으로 나가는 거를 저는 이제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3년 전부터 저희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무렵에 작년에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돈 버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다가 처음으로 이런 애터미 주식회사라는 기업을 알게 됐고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첫날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유광남 팀장님 어디 계세요? 유광남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너무 차분차분하게 잘 들었어요. 저는 정말 스펀지처럼 너무너무 잘 빨아들이고 세상에 이렇게 교과서에서 보던 정말로 이상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 가입을 했고 하지만 제가 워낙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애터미를 할 수는 없었고 소비자로서 그리고 또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 해서 지혜로운 소비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교육은 열심히 참여를 하고 저에게 소비만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9월 30일부터 부업가로 병행을 하겠다 해서 제 사무실을 서대문 사랑방으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근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제 활동들을 다 정리를 못해서 연말에 마지막 강원도 도청 강의를 마지막으로 제 모든 활동을 다 정리하고 올해 1월 1일 날 전업을 선언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동안, 지나오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던 게 애터미가 저에게 굉장한 행복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회원가입 시킬 사람이 없나 이랬더니 제가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작년에 제가 아직 전업을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을 했어요. 이분들이 다 이은주가 한단다 하고 다 가입을 한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먼저는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 가족에게 먼저 말을 했죠. 근데 제 동생에게 다른 통화를 하다가 애터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누나에게
내가 회원가입하면 누나에게 도움이 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어, 도움이 되지.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을 해주고 엄마, 언니 연속으로 계속 다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막 반대가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다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면 해줄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진작에 말하지 하면서 다 전화로 와서 막 회원가입을 하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지금 저도 또 전업한 뒤로 제 왼쪽 오른쪽에 막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자칭 이은주 왕팬, 광팬 뭐 자칭 이런 분들이 교육을 너무너무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분들 중에 교육 받으러 오다가 넘어져서 다친 분 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혼자 왔어요. 근데 혼자 오게 돼서 우리 스폰서님들을 좀 간만에 편안하게 모시고자 제가 일부러 아 잘됐다 우리 파트너들 안 계시니까 우리 스폰서님을 편안하게 모시겠다 하고 모시고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신 스폰서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 언니인데요. 사실은 제 동생이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했지만 저희 언니도 회원가입할 당시에는 나는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야. 나는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도움이 안 될 거야. 하지만 회원가입이 도움이 된다면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품만 알려주고 전혀 교육을 받아라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 기회가 돼서 우리 팀장님의 이제 설명을 듣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전업을 선언해버렸어요. 제가 부업도 하기 전에.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그런 우리 팀장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이제 초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초보고, 애터미도 초보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가족이기 때문에 팽개쳐 두고 제 주변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또 제 파트너들이 생기니까 이 파트너들을 챙기느라고 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언니는 우리 팀장님이 그동안 케어를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니를 제가 챙기지 못해서 마음으로 늘 불편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애터미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그동안 교육을 받아보니까 앞서가신 선배님들 10여 년 전부터 뭐 어쨌든 저보다 더 앞서가신 선배님들이 이 길을 다 닦아 놓으셨구나 를 올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 선배님들이 그 핏땀 어린 노력으로 이 애터미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두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거절도 없이 지금 120몇 명이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가 회원 가입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애터미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